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겨울하면은 또 이제 연말이라고 해서 선물들 많이 주고받으시죠? 뭐 연인 취업, 가족분들께, 친구분들께 선물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만만한 선물이 목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PPL 없이, 금전 지원 없이 제가 한 제품 골라서 브랜드 측에 요청을 드려서 제품만 지원받았으니까요. 이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목도리들 보러 가실까요? 자, 첫 번째 브랜드는 247인데요. 캐시미어 100% 머플러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에 테슬이 달린 캐시미어 머플러입니다. 캐시미어 하면 어디서 오냐도 중요한데 몽골이 캐시미어로 유명한데 이 제품이 바로 몽골리안 캐시미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캐시미어 100이라고 해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격 차이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캐시미어 퀄리티와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캐시미어 또한 가공 방법에 따라서 터치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터치감을 자세히 한번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이 제품의 터치감은 부드럽고 포근하다. 매끈매끈보다는 포근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두께감이 얇다고 표현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준비한 제품군에서는 살짝의 두께감이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이 247 브랜드를 선물용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조그만 에코백이 같이 딸려서 오는데요. 컬러별로 에코백의 이 버튼 컬러를 맞춰주셨더라고요. 이런 변태적인 디테일에 내 지갑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247의 캐시미어 머플러는 총 8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첫째로 베이지 색깔이에요. 내 눈에는 베이지가 아니지만 베이지라고 적어놨네? 애쉬 브라운에 더 가까운 색감이에요. 붉은기랑 노란기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단정하면서도 남성분들 피부톤에 많이 안 타실 것 같은 색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를 블랙코트와 매칭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칭하실 블랙코트가 더블이나 싱글일 경우에는 그냥 두르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발막한 코트들은 목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매요? 약간 궁금하시죠? 그래서 보여드린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발막한 코트를 입으셨을 때 목도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충 묶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툭 걸치실 수도 있겠지만 유럽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추천 컬러는 블랙이에요. 아무래도 블랙은 범용성이 되게 좋아요. 아무 옷에다 걸쳐도 괜찮거든요. 특히나 여러분께서 블랙 슬랙스를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7 목도리는 가격대도 훌륭하고 에코백까지 딸려오니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브랜드는 더 니트 컴퍼니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이 20FW 신상으로 나온 캐시미어 100 머플러예요. 이 제품 또한 내 몽고산 캐시미어로 캐시미어가 좋은 쪽에서 온 게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테슬 목도리인데요. 두께적으로 앞서 보셨던 247 제품보다 살짝 더 얇아요. 그래서 좀 더 잘 구겨진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터치감 또한 부드럽고 포근하되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좀 더 매끈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슨 색 써야 돼? 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컬러를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옷장에 좀 더 미니멀, 중후한, 포멀한 옷들이 많다면 이 브라운 컬러와 카멜 컬러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블랙 룩에 카멜 컬러 굉장히 포인트 있게 잘 묻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쨍한 브라운이 아니라 살짝의 그레이 컬러가 들어간 브라운이라서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멋스럽게, 고급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다? 여기서 잠깐! 과연 키미가 좋아하는 건 뭘까? 컬러 포인트예요. 그 컬러 포인트 목도리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들을 준비해봤어요. 요 그린 컬러와 더스티 그린 컬러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그린 컬러는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요 컬러 또한 좀 톤 다운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블랙 룩에 얹어도 무난하게 연출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오묘한 느낌을 풍기고 싶어 하신다면 요 더스티 그린도 굉장히 예쁜 컬러를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컬러 포인트 스카프로는 좀 채도가 이렇게 좀 진한, 좀 죽은 톤의 컬러 원색류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회색기가 좀 도는 컬러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메리쿱 제품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귀여운 브랜드인데요. 이 제품의 큰 차이점은 기본 단색 테슬 머플러가 아니라 케이블
10cm로 짜여진 목도리입니다. 이 제품 또한 캐시미어 100으로 몽골산 캐시미어를 사용하는데요. 일자리를 잃거나 저소득 몽골 현지인들이 조합원으로 돼서 직접 몽골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터치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캐시미어구나 라는 점이에요. 얇기도 얇지만 굉장히 포근하면서도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목에 걸치셨을 때 전혀 거슬거림 없을 건데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케이블 니트가 이렇게 얇게 만들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무튼 이 제품을 추천하려고 데려온 이유는 폭이 좀 작아요. 그래서 엄청 두툼하게 머플러가 얹혀지는 거 싫다, 나는 그냥 멋내기용으로 툭 걸치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폭이 좁은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우선 이 베이지 색감은 여러분들께서 되게 쉽게 착용하실 수 있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올블랙 룩에 그냥 툭 걸쳐주시면 이 케이블 니트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컬러 포인트로는 이 블루 컬러, 톤다운된 블루 컬러가 굉장히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그냥 머플러 하나로 포인트 주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키미야 미쳤니 할 수 있는 컬러를 갖고 왔는데요. 네이비와 그린 컬러에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컬러예요. 요즘 들어서 뭔가 시티보이 룩 아니면 좀 캐주얼한 무드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포인트 아이템으로 솔직히 스트라이프 목도리 많은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 덤으로 케이블까지 얹어준 거지. 아무래도 이 제품은 폭도 좁고 길이도 엄청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관리하시고 편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목도리라 그래서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레드고트 제품입니다. 레드고트는 캐시미어 자체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예요. 고가의 캐시미어 브랜드인데 그만큼 퀄리티도 좋더라고요. 패키징 또한 돈값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아니면 진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머플러라고 생각이 돼요. 많고 많은 레드고트의 캐시미어 100 머플러 중에서 제가 골라온 제품들은 바로 이 두 제품인데요. 비싸게 줄 거 좀 포인트 되는 아이가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냥 뭔가 단색을 비싸게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까운 거야.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싶어서 이 두 제품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 제품은 컬러블럭 스카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요즘 되게 사랑하는 두 컬러로 나왔어요. 그레이 컬러와 브라운 계열의 컬러 투톤으로 나왔는데 반으로 갈라서 톤이 두 개인 머플러예요. 그래서 엄청 튀지 않되 그래도 포인트가 되는 목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테스령이고요. 터치감은 복잡합니다. 굉장히 포근하고 부드러운데 진짜 매끈매끈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요즘 유행 브라운 코트를 구매하셨다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난 심플하게 블랙 룩을 입고 싶은데 구해놨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드고트에서는 고가인 만큼 부모님께 추천드릴 만한, 좀 어르신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도 준비해봤어요. 바로 클래식 자카드 스카프입니다. 이게 매드고트만의 V라인 패턴이 들어간 자카드 니트 머플러인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프린지 테슬 이거 달린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니트 머플러를 선호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덜 거슬리고 아무래도 자카드라는 니트 특성상 좀 더 폭신폭신하게 니트 조직이 형성이 되거든요. 또 이 제품 뭐야, 돈을 많이 줬으면 그만큼 돈값을 해야 되는데 합니다. 한쪽은 이렇게 블랙이 좀 더 많이 보이게 들어가고요. 반대편을 보시면 좀 더 화이트 컬러가 드러나게 됩니다. 컬러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블랙과 그레이로 나옵니다. 뭔가 좀 더 아빠 거, 엄마 거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패턴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만큼 이 제품분들 또한 올블랙 룩에는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컬러웨이 때문에 그레이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 블랙이 좀 더 강력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나는 올해 부모님한테 돈 투자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글로즈 스튜디오 제품인데요. 이 제품만 캐시미어 100이 아니에요. 아니, 키미야 추천하는데 왜 캐시미어 100 안 갖고 왔어 하실 수 있는데 캐시미어, 또 그냥 니트의 특성상 보풀이일 수 있고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오래 입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별로 관리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준비했어요. 이 제품 자체도 울 100이긴 해요. 그래서 보온성은 갖췄지만 이게 슈퍼워시 울이랍니다. 그게 무슨 가공이냐 했더니 섬유가 엉키지 않고 토론 가공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잔털도 제거해주고 코팅까지 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작업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진짜 뭔가 보풀이 엄청 아닐 것 같은 소재이기는 해요. 그런데 글로즈 스튜디오 사장님은 되게 귀여운 룩을 올겨울 입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와 네이비와 그린 스트라이프로 두 컬러웨이로 진행을 하는데요. 올블랙 룩이나 조금은 캐주얼한 무드 연출하기에는 진짜 스트라이프 목도리 강추드립니다. 여기에 막 도둑모자 쓰고 안경까지 써주면 진짜 귀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캐시미어 100 목도리 사봤는데 그냥 내 스타일은 아니던데 하시는 분들께는 슈퍼워시 울이 들어간 요 제품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멜 수 있을 것 같은 머플러예요. 귀여워요. 이거 내가 해야지.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많고 많은 브랜드들 중 제 추천 목도리 브랜드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추천드렸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라고 각 브랜드마다 제품 하나씩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가족들과 친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선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